그린란드 중부 일루리셋에서 해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외딴 마을 아타. 배가 출출해진 크리스티앙 시볼리 씨가 그물망을 들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조심스럽게 그물망을 걷어올리자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순식간에 그물망을 가득 채웁니다.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. 낚시를 위해 특별한 장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저 건져 올리기만 하면 끝이죠. 두어 번 그물질에 커다란 양동이가 물고기들로 가득 찹니다. 이 물고기는 그린란드산 정어리 암마사끼. 그린란드 연안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 가운데 하나입니다. 멸치보다 크고 꽁치보단 작은 생선이죠. 막 잡은 암마사크는 햇볕 아래 말립니다. 4, 5일이 지나면 바싹 말라 짭짤하고 고소한 간식거리가 됩니다. 암마사크는 튀겨서 먹어도 맛이 일품입니다. 튀김가루를 암마사크에 골고루 묻혀서 올리브 위에 잘 튀깁니다. 암마사크는 영양분도 많아 한 끼 식사로는 그만이죠. 속살에 바닷물이 배어 있어 짭짤하기 때문에 따로 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린란드 사람들은 암마사크 튀김과 빵으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곤 합니다.